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네에 앉아 있었는데 현관 앞에 괴상하게 생기신 아저씨가 있으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또마님.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옛날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할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연락이 없으시고 할 수 없이 없이 그네에 앉아 있었는데 현관 앞에 괴상하게 생기신 아저씨가 있으신 겁니다. 근데 다행히 악몽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1년 뒤 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도 진짜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 코, 입, 귀가 있어야 하죠. 근데 제가 그 꿈 시점에서 보니 자고 있었고 시끄러워서 깼죠. 깼더니 옆에 웬 여자와 남자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눈치 못 채게 보았더니 눈, 코, 입, 귀가 없더군요. 근데 입이 없는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말소리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조용히 들어보니 저 새끼 일어나나 보다. 죽일까? 라고 빠르게 여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요. 남자는 계속 웃으면서 여자 말을 듣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뭔가 눈이 있지 않을 두 사람한테서 갑자기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쪽을 보니까 몸은 여자 쪽을 향해 있고 얼굴만 제 쪽으로 돌아서 웃더군요. 그리고 깨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세 달 후 저희 집 서랍장 정리를 하던 중에 제가 아기 때 아버지와 이혼하셔서 못 본 어머니의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그때 꿈에서 본 여자와 비슷했습니다. 우연이거나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다리에 힘이 바로 풀려 한동안 일어설 수 없었고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 꿈을 다시 꿀까봐. 그러고 2016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증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증조 할머니께서는 무당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상한 말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누구야? 너 뒤에 누구냐? 너 뒤에 누구야? 웬 처자가 등 뒤에서 울고 있다 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그 등 뒤에 계시던 분이 어머니면 아니면 다른 귀신이면 왜 증조 할머니가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게 있으셨어요. 넌 곧 올 거라고, 넌 될 것이라고, 이 할미처럼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하는 일을 보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웅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넌 곧 올 거라고 매일 말씀하셨어요. 성인이 되면 이 할미가 천국에서 지켜보신다고. 일단 여기까지가 끝이네요. 말이 뒤죽박죽 지어낸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